축하드립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 저녁 신고 충성인가요? 어, 그래? 에이, 저녁을 내가 에이 뭐 에이 진짜로 그냥 하는 거지. 병장 임재영 2024년 11월 7일으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병장 박지훈 2024년 11월 7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좋습니다. 다시 왔는데 형들이랑 운동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똑같죠. 군생활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점호하고 운동하고 저녁 점호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많이 늘었죠. 제 자신이 상무에서. 그리고 감독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상무 네, 박삼윤 감독님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이 그 네 많이 뭐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많이 좋아졌죠. 상무라는 곳이 워낙 운동하기 좋은 곳이라서 그냥 매일 운동했던 것 같아요. 웨이트도 많이 하고 볼도 많이 만지고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진 느낌? 너무 반가웠죠. 대한항공대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동혁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뭔가 동혁이 오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뭐 생활하는 거 알려주고 그 한 3일 뒤에부터 같이 운동을 했는데 저희가 혼났어요. 동혁이한테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하기 싫을 때마다 동혁이가 이거 해야 된다고 진짜 네.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동혁이가 저희 3명, 2명 잡아서 같이 운동하고 그랬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그런데 워낙 동혁이가 저희를 또 많이 생각한 거죠. 자기도 하기 싫었을 텐데 근데 뭐 싸우면 지니까 말 들어야죠. 아니 나는 다 써. 나도 또 다 쓰는데 저 거의 다 쓰긴 했는데 굳이 그렇게 저희처럼 맞아. 챙겨갈 필요는 없다. 근데 챙겨가면 어떻게든 쓴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그건,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20만 원씩 사가서 가지고 혼나 공부했어. 동혁이 때는 군대 아니죠. 편하잖아요. 우리 때는 동혁이 때 뭐 핸드폰도 썼는데 우리 때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없었죠. 그린빌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울면서 전화하고 싶으면 막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 됐어요. 어, 너 3분 줄게. 이런 느낌. 소리 지르고. 복귀 전 후는 뭐 차이가 큰 게 없는 것 같고 워낙 형들이 저희가 편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그런 건 다른 거 없고 이제 저희가 막내가 아니라 이제 한 중간 정도 됐더라고요. 애들도 저희가 좀 케어 좀 해야 되고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들도 말 잘 듣고 원빈이는 저런 엔진은 몰랐어요. 재영이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민재가 많이 컸다? 아,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얘가. 어깨 많이 올라갔어요? 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도 없었고 이제 동혁이도 없으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관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 했나요? 네. 네. 맞네요. 우리 미팅도 안 하고. 미팅도 안 하고 그냥 보자마자 짐 풀고 운동. 그냥 바로 운동해 해가지고 운동하고. 원래 시스템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또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기회를 또 잡아야 되고.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잡아먹으려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열이 형이 또 현대캐피탈을 갔잖아요. 그 자리를 저 혼자가 아니라 일단 애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승일이나 민근이랑 같이 무조건 별 6개죠. 저희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아 우리가 저 별 5개 같이 못 있어서 너무 아쉽다. 저희는 TV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좋았어요. 근데 저희 팀이 우승하니까 좋았어? 좋았지. 아하. 배도 아프기도 하고 없는데 나 없을 때 우승하니까 1년만 더 하고 갈걸 뭐 이런 이야기도 그냥 장난식으로도 하고. 근데 저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도 가서 별 따면 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없는 동안에 저희 팬분들 이름이 생겼어요. 뭔데요? 뭔데요? 전공이라고. 아
전공이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팬분들이 직접 아, 너무 귀여워. 아, 그러니까요. 팬분들이 뽑은 건데. 아, 그러니까 나 그때 작년에 그거 본 거 같다. 예. 네. 나도 봤어. 나 알고 있었어. 몰랐잖아. 나 좀 TV 맨날 봐. 나도 맨날 봐. 아, 네. 근데 우리 안 나오니까 좀 아, 왜? 우리 안 나오니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바비랑 기훈이가. 조만간 코트에서 뵙길 바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랑 제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코트에서 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혹시 그 상호 출신들은 다음은 빙고요? 네. 에이. 아시죠? 네. 다음 기회에 아 저는 근데 벌써 까먹어가지고 아 근데 까먹었는데 노래 나오면 아마 몸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들으면 이게 DNA가 나온다는 경기장에 산다고요? 네. 경기장 그 설마 에이 그때 음악 좀 줄까요? 형진이 형, 재영이 형, 밥, 나 또 성우 출신 또 있나? 수왕이 형. 수왕이 형. 네, 불사조 해가지고 네, 오영지에서 좋습니다. 저희는 뭐 팬분들이 원하시면 뭐든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결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결이 있는데 원빈이는 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는 누군지 몰라요. 서운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원빈이가 저랑 대학교 때 같이 안 있었거든요. 제가 막 경기대 놀러 가고 할 때 얘가 좀 남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때 조금 친해졌죠. 그때부터 좀 남달랐나요? 그냥 그때부터 서브를 쳤거든요. 뭐 에이스하고 막 제가 관중석에 있었는데 같이 세레머니하고 막 그런 장난 아니었습니다.